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스타워즈 리퍼블릭 코만드가 PS4와 닌텐도 스위치에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시간은 미국 시간 4월 6일, 한국 시간 7일이 되겠죠. 이 게임은 스타워즈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게임을 만들었던 루카스 아츠에서 2005년에 PC와 엑스박스용으로 출시했던 스타워즈 FPS 게임입니다. 스타워즈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제다이가 나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게임을 제작할 때 루카스 아츠에서 오직 낯선 캐릭터들로 낯선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다이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드로이드가 주인공이 되어 분대 단위의 전투 방식으로 분대장인 플레이어는 다른 분대원들에게 저격이나 수류탄 투척, 지역 방어 등의 명령을 내리며 플레이해야 합니다. 다음! 사이버펑크의 개발사 CDPR은 이달 초 사이버 해킹을 해킹당한 이후 사이버펑크 2077에 예정된 큰 업데이트였던 1.2 패치를 연기했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같은 시간에 사이버펑크 패치 1.2를 출시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스튜디오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1.2 패치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전 업데이트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품질 개선 및 수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생각해 3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저희가 알리고 싶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고 싶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CDPR이 앞에서 말한 사이버 공격은 스튜디오의 내부 시스템을 손상시켰고 해커는 사이버펑크, 더 위쳐 3 등 문서와 소스 코드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훔쳐진 파일은 경매가가 700만 달러로 설정된 하나로 약 78억입니다. 다크웹 경매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넷러너들이 CDPR을 공격했다는 의견. CDPR이 사과를 하면서 발표한 업데이트 시간이 출시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촉박해서 출시일을 늦추기 위해 자작극을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출시하자마자 예고한 업데이트의 출시를 이렇게 연기했네요. 여러분은 이런 사이버펑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닌텐도에 다이렉트가 있다면 소니에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있다! 지난주 닌텐도에 이어 이번에는 소니의 차례입니다. 소니는 PS4와 PS5에 출시될 게임들을 알리기 위해 30분 정도의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God of War 혹은 Horizon Forbidden West 그리고 Elden Ring의 커다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작은 업데이트들을 모아서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State of Play는 무엇인가요? 소니의 State of Play는 간단히 말하면 닌텐도의 다이렉트와 같은 것입니다. 소니가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될 게임이나 콘솔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진행하는 디지털 쇼케이스입니다. 2020년 10월에는 PS5를 출시하기 전 PS5의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Godfall 및 전설의 로빈후드를 재해석한 Hood, Outlaws and Legend를 중심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국 시간은 2월 26일 아침 7시입니다. 물론 라이브 스트림이 끝난 이후에도 보실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시면 인터넷의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장소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임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10개의 게임들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6월 쇼케이스에서 보았던 타사 게임들과 인디 게임들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예상해보자면 라쳇 앤 크랭크 리프트 어파트와 리터널이 PS5의 차세대 게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CEO가 GQ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올해에 출시될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 굿바이 볼케이노 하이,
혹은 솔라 애쉬 같은 인디 게임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A5의 차세대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이나 Oddworld Soulstorm의 출시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그란투리스모 7은 이미 2022년으로 연기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프로젝트 아시아와 프라그마타 또한 연기를 발표했으므로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빠질 것 같습니다. 가로부어 라그나로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로부어의 게임 디렉터 코리 발록이 SNS에서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대해서 들어본 적이 아예 없는데 진짜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가로부어 팬들에게 나의 상태는 미인이니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라고 남겨 아직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는 한국시간 2월 26일 아침 7시에 방송됩니다. 다음 마인크래프트의 액션 RPG 게임 스핀오프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업데이트인 네더의 불꽃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던전에 새로운 레벨, 엔드게임 미션, 몹 및 보스를 추가했습니다. 네더의 불꽃은 유료 DLC지만 중요한 무료 업데이트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유료 DLC에는 6개의 새로운 레벨, 새로운 적, 새로운 장비 및 장식 아이템, 그리고 풀어야 할 새로운 많은 비밀들이 포함됩니다. 이 DLC에는 베이비 고스트 애완동물과 2개의 새로운 스킨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DLC 구매에는 상관이 없는 무료 부문에는 아포칼립스 플러스 난이도 모드 변경 사항, 엔드게임을 위한 새로운 끝없는 재생 가능한 고대 사냥 임무, 새로운 피글린 상인, 새로운 금화, 새로운 마법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고대 사냥에서는 네더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생기는 엔드게임 임무를 시작하고 이 임무에서 생존하고 고대 몹을 이겨 야영지에서 새로운 피글린 상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금박 장비와 금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포칼립스 플러스 또한 변하는 점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도전의 난이도가 더 단계적으로 되고 몹은 끝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 250점의 게이머 점수에 해당하는 10개의 업적이 추가되었습니다. 네더의 새로운 네더 불꽃 임무는 예상대로 네더에서 발생하며 이는 작년에 주요 네더 업데이트 시점에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에 나타나는 지역의 최신 버전을 반영합니다. 팬들은 모짱의 프로모션 이미지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새로운 생물 군계를 발견했으므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훨씬 더 다양한 모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달 초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EA의 경영진이 앤썸을 살릴지 죽일지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고 바이오웨어는 앤썸 넥스트의 작업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웨어에 따르면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였고 바이오웨어의 모든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전염병 이전이었다면 가능했던 일들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개선사항을 보고 앤썸을 플레이하는 커뮤니티는 실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한 저희 팀에게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앤썸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디렉터 크리스찬 데일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앤썸의 개발을 마치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상태 그대로 앤썸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웨어는 앞으로 스타워즈 더 올드 리퍼블릭의 업데이트와 드래곤 에이지와 매스 이펙트에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베데스다와 그 모회사 제니맥스가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움직임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폴아웃 4의 시즌 패스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집단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베데스다는 폴아웃 4 시즌 패스를 팔면서 이것만 구입하면 우리가 만든 모든 DLC가 포함될 것이다 라면서 시즌 패스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베데스다와 외부 개발 파트너가 함께 만든 크리에이션 클럽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시즌 패스에 포함되지도 않고 별도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이 컨텐츠가 부분적으로라도 베데스다에 의해 만들어졌고 폴아웃 4의 추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만든 모든 컨텐츠가 포함된다며 판매했던 폴아웃 4 시즌 패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크리에이션 클럽 컨텐츠는 모두로 판매가 되었지만 사실상 폴아웃4의 추가 DLC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인 게이머 제이콥 디바인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크리에이션 클럽 DLC에 지불한 현금 회수 및 기타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베데스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베데스다는 DLC로 분류되지 않은 크리에이션 클럽 컨텐츠로 인해 원고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t damaged at all.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하길 이 소송이 판결나기 전에 베데스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게 되면 베데스다는 모든 자산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베데스다가 개발사 휴먼 헤드를 인수했을 때 모든 휴먼 헤드의 자산을 베데스다에 이전하고 모든 직원들을 베데스다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아래로 재입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베데스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다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소송은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베데스다가 폴아웃 4 시즌 패스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크리에이션 클럽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지 합의로 끝나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 폴아웃 4 시즌 패스와 크리에이션 클럽 컨텐츠에 관한 소송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이제 그만 구독을 고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미국 게임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야.